뭘 먹고 이렇게 컸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저도 너무 알고 싶어요. 글쎄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항상 먹고 싶은 거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유 많이 먹고, 우유요. 땅콩 많이 먹고. 땅콩이요? 땅콩? 땅콩은 뭐, 아, 피넛 버터. 아, 피넛이요? 아니면 피넛 버터예요? 아무 아, 피넛 말이나 하고 있어, 버터. 지금. 아니, 네, 일단 넘어가시. 네, 성찬 씨요. 네. 저는 저희 엄마가 하루에 우유 1.5리터짜리를. 아, 1.5리터를 매일 마셨어요? 매일 물 대신 아, 우유를 진짜. 마셨어요. 그러면은. 시즈니? Write it down. 그래서 저는 근데 물보다 우유를 더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물보다 우유? 아 그럼 지금도요? 아, 지금은 물을 안 마, 아, 우유 안 마시고. 와 이제는 습관적, 클 대로 컸다. 네, 습관적으로. 진짜 그게 아니었다면 진짜 매일 물보다 1.5리터 우유를 안 마셨다면 지금의 키가 184가 안 됐다. 없을 것 같아요. 와 시진이 write that down. 그냥 아무튼 그럼 지성 씨는요? 저는 약간 남들과 다르게 맞아요. 무언가를 먹은 게 아니라 무언가를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컸다. 안 먹고 컸다. 오히려 안 먹었다. 본인이 그냥 DNA다. 그러니까 타고났다 그냥. 그쵸. 그럼 만약에 먹었더라면 안 컸었어요? 안 컸죠. 저도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는 먹었다기보다 운동을 많이 했어요. 무슨 운동이요? 사커. 예를 들어 줄넘기. 사커. 진짜 활동적인 액티비티한 프로페셔널한 알잖아요. 알잖아. 아니.